저희 그 신상극장 아예 이름을 지었어요. 네, 신상극장 화제가 되고 있는 신상극장. 자, 한번 보시죠 같이. 네. 띵동. 들어와. 아니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는 거야? 왔어? 왜 이렇게 누워있어? 얼굴 왜 가려? 아니 나 몸이 좀 안 좋아. 아니 그래 동생한테 얼굴 좀 봐야지. 아니야 몸이 안 좋아. 왜? 왜 거기 앉아있어. 아니 너무 동생 왔는데 너무 누워있는 거 아니야? 거기 앉아있어. 앉아있으라고? 응. 아 왜 그래 뭔데? 밥 안 먹고 왔어? 아 뭔데? 밥 안 뭐야? 먹었어? 밥 안 먹었어? 밥 안 먹고 왔어? 아 뭔데? 밥 안 뭐야? 밥 안 먹었어? 공명가 아니야? 아니 그 13일이 금요일이잖아. 13일이 어. 금요일. 이게 뭐야 진짜. 진짜 무서워. 아니 눈만 씻지 마세요. 진짜 무서우니까. 공명가 하나 가려고. 근데 미안해 나 여기 있으면 누나 나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갈게. 어 가. 갈게. 아 계속 끼고 있는 거야? 좀 벗어봐. 안 돼. 나 연습해야 돼. 동명과 하는 거 연습해야 돼. 나 진짜 갈게. 잘했어. 야 저건 진짜 잘했다. 아 진짜. 아니 어, 제가 깜짝아. 어 깜짝아. 아 제가 진짜 이거 네 어, 진짜 감추고 싶네요. 어머.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중력 아니겠어요? 중력. 중력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이제 얼굴 전면에 사용하는 복면 리프팅 마스크. 압이 장난 아니죠. 오늘 어 되게 맞춤처럼 맞아. 아니 오빠 가린 게 낫다. 아니 형 안 어울리지 않아요. 여기 얼굴